네, 그럼 이제 워크숍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신규 ETL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사실 조금 오늘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기존 ETL 아마 잘 쓰시고 계셨을 텐데 왜이 시스템을 이제 바꾸는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왜 바꾸지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바꾸는 배경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바꾸는 배경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안정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고도화 측면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안정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 ETL, 이 ETL이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지만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필수적인 교육 수단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필수적인 교육 수단임에 비해서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 버전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서버가 다운되거나 사이트가 다운되는 등에 조금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불편하셨던 점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ETL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ETL을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고도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도화 측면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교수님들께서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 필수적인 기능. 이를테면 제가 사실 이전 ETL을 써봤어요. 이제 이전 ETL을 써봤는데 사실 시험 기능이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 시험이라든지 평가 기능들 반드시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기능인데, 이제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이제 저희 이제 뉴 ETL에서는 그러한 평가 부분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대면 수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신 기능들, 이를테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학습자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등을 조금 더 고도화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크게는 고도화 그리고 안정화 측면에서 이제 ETL을 교체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 신규 ETL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앞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사용을 하시게 될이 신규 ETL은 해외 인스트럭처사의 캔버스라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북미 지역 아이비리그 대학이 모두 사용하시는 그 캔버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해외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국내 교육 환경과 맞지 않고 지금 서울대학교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사실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존 ETL은 이 캔버스 엔진에 저희 자이닉스에서 일부 메뉴를 추가적으로 커스텀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커스텀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두 가지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커스텀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캔버스가 국내 교육 환경과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가 아마 출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캔버스는 출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이닉스에서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를 별도로 커스텀을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한국형 교육 환경에 맞춰서 일부 메뉴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커스텀을 진행을 하였고, 두 번째 이유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커스텀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전 ETL에서 교수님들께서 가장 또 많이 쓰셨던 기능 중에 하나가 아마 학습자에게 이메일 알림 등을 발송을 하는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캔버스에는 해당 기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셨던 그 패턴 그대로 조금 사용을 편의성을 도모를 하고자 이렇게 커스텀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줌 화상 강의 굉장히 많이 진행하시죠. 그래서 줌 화상 강의 자동 출결 기능 그리고 영상 자동 업로드 기능처럼 이제 교수님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특정 메뉴를 커스텀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캔버스 엔진의 일부 메뉴를 추가적으로 커스텀하여 서울대학교 뉴 ETL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